역시 시인이라 마치도 다르네요. 뭐가요? 마치 주일날 아침 요리를 하듯 피아노 선율이 달빛을 타듯 참 고요하고 평화롭네요. 그런가요? 나는 꿈을 꾸게 하는 에델바이스. 마치 엄마가 젖을 물리듯 자장자장 김기준 시인의 토닥토닥으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토닥토닥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죠? 한동안 따스함 덕분에 남해는 나무에 벌써 봉우리가 맺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추운 날을 정말 싫어하는 저는 엄청 부러울 뿐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지만요. 다시 추위가 찾아왔지만 그 추위를 녹일 따스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독서, 음악 감상이었는데 요즘 그런 말 듣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 때문일까요? 이 추운 날, 따스한 방바닥에 엎드려서 읽기 딱 좋은 책 소개합니다. 어떤 책인지 참 궁금하시죠? 바로 읽어요. 오늘의 추천 도서는요, 김기준 시인의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겸의 문학방송 진행의 이용겸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저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 중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초롱공방에서 만든 포포 비누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비누인데요. 추첨은 엔딩 직전에 드릴 겁니다. 한 분당 3개씩 보내드릴 거고요. 배송은 초롱공항에서 소이빈 공주님이 직접 해드립니다. 단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우러져 흐른다. 불이 흩어졌어도 우리 비록 돌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말없이 살고 있어. 돌아가는 많은 사람.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나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물이 흩어졌어도 우리 비록 돌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말없이 살고 있어도 서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은, 예, 지금 옆에 캔들 있잖아요. 더, 옆에다 더,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저도 좀 분위기를 더 내봤습니다. 아, 네. 괜찮은가요? 네, 박재원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충재 선생님도 와 계시고요. 윤동열 선생님, 홍계숙 선생님.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43번째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작가는요, 의사 시인 김기준 시인입니다. 김기준 시인은요, 연세대학교 마취 통증 의학 교실 교수로도 유명하지만은 의사 시인으로도 유명을 합니다. 1963년 경남 김해 출생이고요. 199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그리고 2018년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 교실 교수로 계십니다.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의학박사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사사인회 및 서울시 시인회 회원으로 계십니다. 2016년 월간시 네, 7회 추천 시인상으로 당선을 했고요. 2018년, 작년이에요. 월간시 올해의 신인상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사람과 산물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준 시인, 선생님은 시인 의사일까? 아니면은 의사 시인일까? 오늘 김기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김기준 시인님. 보통 의사 시인을 하면은 좀 생각할 때좀 무겁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방송 전에 김기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방송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 김기준 선생님께 연락이 갑니다.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기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선
그 선생님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평 전화는 그냥 저랑 전화 데이트 하신다 생각하시고 예,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묻었나요? 얼어 잘 들립니다. 어르신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까 저기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취 통증약 전문의로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마취를 주로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취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의사들도 네네. 외과의사가 아닌 이상 마취가 도대체 뭐라는 잘 모르실 거거든요. 네. 네, 환자분들도 사실은 병원에 오시면 마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동안에 환자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 아, 수술 예를 동안 들자면. 사람 살아있게 해 도와주는 거. 그렇죠. 예.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론 모든 의사가 환자의 네.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만, 네. 특히 수술실이라는 그 특별한 환경에서 네. 환자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 아, 참 중요한 업무를 보십니다. 제가 선생님을 초대작가로 섭외하는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윤동주 시인과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네. 연세대학하고 고대대하고 서울대학을 쭉 이렇게 교정을 둘러보다가 네. 연세대학에 들어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기가 있더라고요. 아. 물론 그전에는 물론 시인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그 시기가 성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연세대학을 선택을 하려고 딱 하고 있었어요. 하고 또 면접을 볼때 네. 쟤랑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면접을 보는데 그 네. 면접관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아. 나는 왜 연세대학에 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해 성적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난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아예 당연히 물어보시죠. 네. 나는 왜 서울대 안 가고 연세대학에 왔어? 그랬어요. 여기 윤동주 시인이 졸업한 학교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쭉 인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첫 번째 시집이 우리 윤동주 선배님 탄생 100주년 때 네. 나온 거죠. 아, 저기 착하고 그전에도 보면 아름다운. 네. 가을만 되면 제가 그 와인을 좀 사들고 윤동주 선배님 시비에서 네. 와인도 마시고 잘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시위 동산도 참 좋아요. 이제 한번 오시면 네네. 특히 가을에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가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에 오시면 저랑 같이 와인 한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의사신 김기준 선생님 의사로서 시를 쓰신다는 게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일에 치여 사는 것 같은데 시를 쓰실 시간이 있으니까 시집 나왔겠잖아요. 보통 선생님은 시를 어떤 시간에 시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새벽에 시를 쓰는데요. 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예.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 때문에 사실 새벽 4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쭉 프레시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새벽 4시나 3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네.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는 버릇처럼 한 새벽 3시나 이렇게 일어나면 무슨 시집을 읽고 백석 시집이나 영랑 시집이나 이런 딴 분들 시집을 읽으면서 좀 낭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네. 낭송을 하면, 특히 새벽에 낭송을 하면, 네네. 진짜 제 딸은 오늘 선비가 나타나셨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또 지금은 애는 순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거, 거의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예. 네. 꽃에서 순비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시에 대한 영감도 떠오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시도 쓰고, 이렇게 하죠. 예, 저도 보통 이렇게 시를, 이게 뭐랄까,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네. 보통 시를 읽으면은 새벽에 많이 읽거든요. 새벽에. 네. 예, 그게 가장 머리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렇게 뭐랄까, 영감 있잖아요. 시를 이렇게 딱 그렇죠. 봤을 때, 그 새벽 시간이 네.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 선생님도 그러는군요. 그러면,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혼자 고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쵸. 예. 그렇다면 선생님의 새벽에 좋은 이유, 좀 전에 이게 말씀해 주는데, 그 특별한 이유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새벽에. 네. 아, 지금은. 네. 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꿈에서 막 이렇게 시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걸 갖다가 일어나서 적어 놔야 돼요. 적어 놓지 않으면. 네. 하루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를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시도 또 적어 놓고 구상을 하면 그날이 참 좋고 기분이 좋아요. 네. 이제는 버릇처럼 돼버렸는데. 네. 내 새벽이라는 시간이 시인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느껴요. 특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느껴진 게 언젠 이처럼 같이 있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 예. 지금 이 선생님처럼. 네. 촛불 같은 이런 분위기도 참 좋잖아요. 이런 분위기 혼자만 있는 시간이면 영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도 정리를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한테 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네.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넌 왜 시를 쓰냐? 너는 왜 시를 낭송을 하고 또 너는 왜 시를 전개하느냐? 예.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너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너는 무엇인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예. 아니면 좀 어렵거든요. 네. 사실 병원에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거의 그럴까요? 하루 종일 거의 환자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죠, 뭐. 그쵸, 예. 일에. 시간이 아니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예, 낮에 근무할 때는 뭐 일의 특성상, 그러니까. 네. 그럼, 선생님이 시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이제 시라고 이제 거기도 했는데 네. 그때는 좀 저도 좀 약간 뭐랄까 좀 강박증이 있었는지 PD의 시를 써서 제한테 붙여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돌아오면 그게 유치하잖아요. 태워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대학원 때도 모으면 조금씩 쓰긴 했지만 꼭 시를 쓴다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2014년도에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산모를 한 분을 마치는데 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그 당시 이제 초유로 만든 비누 기장을 주셨어요.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씨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아. 씨를 사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씨가 나오면서 저도 한 두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이런 시를 네. 이제 그 당시 제브란스 병원의 접정진료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병원에 뭐 조그만 크고 작은 사건들도 제가 좀 이렇게 책임져야 됐고 또 오래된 교육도 책임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감동을 이런 병원에 있는 이런 감독, 우리 어르신들하고 한번 나눠보자 하는 생각에서 네. 좀 의식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기업에 된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의사라면은 보통 의료에 관한 책을 발간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네. 예, 김기준 선생님은 의료 서적이 아닌 시를, 시집을 냈어요. 네, 그래서 묻는데,
의사 선생님이신 김기준 선생님에게는 신은 어떠한 존재일까? 네, 듣고 싶습니다. 아, 신은, 지금은 이제 신은 뗄래 뗄수 없습니다. 네. 물론 의사니까 연구도 하고 가르치도 하신 가르치도 하고 또 어리에 관련된 책이나 글도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본다면 논문은 사실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예. 갖다가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논리 정연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시를 쓰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논문 쓰는데 별로 흥미가 없는 아. 거예요. 시 자체에 심취할 수 있고 또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시가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언제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니까 네. 공자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란 뭐냐 할때 사무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마음의 서투람이 없고 바르고 고든 마음 그걸 표현하는 게 시라고 그래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53세에 등단을 한 셈인데 굉장히 늦게 등단을 했죠. 이제 시는 취미를 넘어서 저한테는 하나의 인생 공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 수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네. 시를 쓰는 것보다 요즘에 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네. 시인이 왜 화를 내지?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시인이 왜 말을 적막하게 하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하나의 수양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선생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가 있다면 그 작품의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누 두 장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제 산모분들은 이제 애기나 오면 네. 척추 마취를 시도하거든요. 그럼 아. 오시는 그대로 가만히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애기가 나올 때까지 네네. 애기를 갖다가 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진정제나 이런 걸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산모는 반지를 벗은 상태에서 척추 마취만 하고 어식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쵸. 막 예. 어르신들이 서로 상의하는 소리도 들리고 가위 소리도 들리고 뭐 피 소리 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소리 들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손만 잡아주는 거예요. 손 잡아주고 예. 이런저런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애기 이름을 지었어요. 뭐 이제 애기 나오면 이제부터 고생하실 텐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부모들하고 이제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 당시를 하다가 내 손을 잡을 때 손이 당시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예. 저도 그런 경험 처음 했는데 네네. 나이가 드니까 없던 알레르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환자 사모님한테 이게 손이 왜 이렇게 저래요?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 생겼어요. 네. 산모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자기가 비누를 만드는데 다 비누 좀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잊어 먹고 있었죠. 예. 근데 한몇달 있다 보니까 제 방으로 진짜 비누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예. 비누 두 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초유로 애기 먹다 나면 초유로 만든 비누라는 거예요. 사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그 귀한 걸 갖다가 그죠? 그 귀한 걸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네. 굉장히 저한테는 컸고 충격이었고요. 네네. 그럴까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이랬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김기준 선생님의 시가 기대가 되는데요. 시인으로서 행보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좀, 제시를 만약에 제가 정의를 한다면, 네. 제시는 생명에 대한 시를 좀 쓰고 싶어요. 네. 이제 병원 시라는, 병원도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사실은 또 잠수 강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수 강사, 일반적으로 바다가 아니고 바다 속 생명과 저 바다 잠수를 해서 바다 속에 있는 생명들이죠. 그 네. 수중 환경에 대한 이런 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물론 병원 시도 계속 쓰겠지만, 이런 수중 측면과 수중 환경에 대한 시를 쓰고
최종 시집이라는 걸좀 만들고 싶어요. 네. 또 그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사실 제가 수중 시집을 쓰지만 네. 바다 밑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잘 네네. 그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수중 사진의 대가가 있는 제 친구가 수중 사진의 대가입니다. 이 친구랑 협력을 해가지고 네. 수중 씨앗집도 하나 좀 만들고 예. 또더 나아가서는 또 그것만으로도 얘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사진하고 시만으로서도. 네. 그래서 지금 월간시에 김기준의 바다 속으로라는 그런 코너에서 제가 수중생명에 대한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바다 속 이야기라는 하나의 그런 수중 수필, 예. 수중 이야기? 예.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시인들, 또 한국 독자님들한테 네. 좀 새로운 소재, 새로운 예. 세상, 예. 이런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앞에 좀 질문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바닷속으로 수필을 연재하고 계시던데, 수필 연재, 더 자세히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달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지금 월간시 매달 김기준의 바다속으로 코너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중시를 써서 그 뒤에 이제 추석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고래상어면 고래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석을 달아놓습니다. 네. 근데 또 추석을 달아도 사실 그 시를 가지고 얘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 내 친구 사진을 같이 결부를 해가지고 네. 스쿠바넷이라는 그 온라인 잡지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올렸어요. 네. 근데 잠수를 직접 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는데 하지 않는 분들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좀그 수필을 좀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나. 그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잠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네. 계속 글을 쓰고 또 월간시 거기 회장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사실 지면 주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쵸. 그런 걸 주시는 것도 제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글을 좀쓸 예정입니다. 아,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고맙고요. 지금 현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별로 잘 쓰지도 못하는 이런 시인을 또 이렇게 보고 싶다고 찾아와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네. 뭐랄까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시인이 되도록 하고 네. 또 항상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보통 또 이런 이야기 또 마지막에 또 멘트를 해달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집 환자분들이나 또 직원들 교육할 때꼭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브란스대문 6층에 가면 채플이 있습니다. 네. 매주 주말 되면 사실 애를 볼때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월요일 수술받을 분들, 미리 수술받은 분들, 또 예배 보다가 쓰러지는 분들, 엄청난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내한테는 사소한 시간이지만 이분들한테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네. 거기 가서 예배 볼 때, 하루하루 시간, 잠깐 네. 시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인 네. 입장에서 생각을 받아보고, 그냥 의사인 입장, 또 하나의, 가장으로 집중해보면,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벌써 네. 제 나이도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하고 질투할 그런 시간, 네. 좀더 많이 사랑해지고, 좀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래 좀 묻더라고요, 제가. 네. 이런 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자주 해주세요.
네네. 옆에 뒤에 있는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 이야기도 즐겨 주시고, 네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늦은 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우, 이 선생님, 이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 팬들, 그 분위기 완전히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셨어요? 예. 제가 SNS 잘안 했는데, 네. 오늘 그래도 보면서 해야 진행이 될것 같아서, 예. 지금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아, 참나. 예,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김기준 선생님. 의사 시인일까? 아니면은, 시인 의사일까? 그런 시인, 네, 김기준 선생님과 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분위기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따뜻한 분이죠? 제가 목소리 들어봤을 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번씩 통화를 해보거든요. 어떠한 분일까? 이게 제가 목소리를 들어봐야, 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 대충 아니까. 그래서 통화를 해봤는데, 아, 오늘 역시 인터뷰가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낭송가가 들려주는 시한 편. 네, 오늘 시한 편은요, 김기준 시인님이 가장 아낀다는 시, 비누 두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비누 두 장, 김기준. 여리디 여린, 당신의 허리춤에 긴 마취침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눈을 보며 내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손잡아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 순한 눈매에 맺혀오는 투명한 이슬방울. 산고의 순간은 이토록 무섭고 외로운데, 난 그저 초록빛 수술복에 갇힌 마취 의사일 뿐일까. 사각사각. 살을 찢는 우정한 가위 소리. 꼭 잡은 우리 손에 힘터 들어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편히 감은 눈동자 속에 언뜻 스쳐간 엄마의 모습. 몇달후 찾아와서 부끄러운 듯. 내어놓은 황토빛 비누 두 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기 먹다 남은 초유로 만든 비누예요. 그때 손잡아 주시던 때 알러지로 고생한다 하셨잖아요.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네. 기어코 통곡되어 눈물, 콧물 다 쏟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오늘의 초대 작가인 김기준 시인의 비누 두 장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생과 사의 경계에선 환자들을 기도하는 시인, 기도하는 의사로서 울림과 감동으로 시를 쓰는 시인,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일 뿐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마음까지 읽는 시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춘 진정한 시인, 이 모든 것이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초대 작가로 함께한 김기준 시인이었습니다. 이 비누 두 장은요, 첫 번째 시집 착하고 아름다움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초대 작가로 함께해 주신 김기준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